논리 회로에 대한 복습에 이어서 앞에서 배운 MIPS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MIPS 프로세서는 세 가지 형태의 인스트럭션 포맷을 가집니다. R 포맷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포맷이 있고요. 이 R 포맷은 OP 코드와 펑션 코드의 조합으로 어떤 연산을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레지스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RS, RT, RD라고 하는 3개의 레지스터 필드가 있고 총 32개의 범용 레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각 레지스터 필드들의 길이는 5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쉬프트 연산을 할 경우에는 쉬프트 어마운트 이 부분을 이용해서 쉬프트 양을 결정하는데 레지스터의 비트 수가 32비트이기 때문에 쉬프트 어마운트도 5비트가 됩니다. OP 코드와 펑션 필드는 각각 6비트가 되겠습니다. MIPS는 RISC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산은 레지스터 간의 연산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피연산자 중에 가끔씩 레지스터가 아니라 이미디에이트 밸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위해서 상수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인스트럭션에 직접 상수값을 넣을 수 있도록 16비트 콘스탄트 또는 주소의 옵셋을 표현하는 필드를 가집니다. 이것을 I 포맷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여기서는 레지스터가 RS 필드와 RT 필드 두 개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피연산자 중에 하나는 상수값을 쓰고요. 나머지 하나는 RS 값을 쓰고 연산 결과는 대개 RT에다가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포맷은 J 포맷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수를 저장하는 부분이 26비트로 확장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6비트 상수값과 또 기존의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4비트를 더해가지고 프로그램 카운터에 4비트,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값 26비트, 그리고 뒤에 2비트를 0을 붙여가지고 32비트의 다이렉트 어드레스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I 포맷의 종류에는 add i와 같이 산술 또는 논리 연산에서 상수값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I 포맷을 쓰고 또 SW나 LW와 같이 데이터를 메모리에서부터 꺼내오거나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로드나 스토어 계열의 인스트럭션들이 주소를 계산할 때 레지스터 RS 레지스터 값과 16비트 상수값을 더해서 타겟 어드레스를 계산합니다. 또 BEQ나 BNE와 같이 조건부 브랜치 명령어에서 타겟 어드레스를 계산할 때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값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16비트 상수값에다가 4를 곱해서 그걸 더한 값으로 타겟 어드레스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MIPS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인스트럭션 포맷을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인스트럭션 포맷을 대표할 수 있는 명령어들 서너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CPU 설계를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주로 CPU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명령어들은 이 표에 주어진 명령어와 같습니다. arithmetic 또는 로지컬 연산, 데이터를 수정하는 이 명령어들은 R 포맷 또는 I 포맷을 쓰고 있습니다. R 포맷이 기본이고요. 명령어의 피연산 중에 하나가 상수값일 때는 I 포맷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add는 RS와 RT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RD에다가 저장하는 거지만 add I는 상수값과 RS를 더해서 RT에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SEIMM16이라고 쓴 것은 16비트 상수값을 사인을 보존해서
32비트로 만든 다음에 RS 레지스터와 연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SE는 사인 익스텐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 명령으로는 LW와 SW가 있는데 모두 I 포맷이 되겠습니다. LW는 RT 레지스터에다가 메모리의 값을 읽어 저장하는 것이고 SW는 메모리에 RT 값을 저장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이동 방향이 반대인 점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트랜스퍼, 점프나 브랜치와 같은 명령어들을 컨트롤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BQBNE는 조건부 브랜치고요. JR, JAL, J 세 가지는 무조건 점프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BQBNE는 주소를 계산할 때 PC 값의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이 16비트 상수값과 PC를 더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필요한 포맷이 I 포맷입니다. 반면에 JR이나 JR은 레지스터에 있는 값으로 점프를 하기 때문에 R 포맷을 쓰고요. JAL과 J는 sudo direct addressing을 합니다. 26비트 상수값하고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값 값을 서로 결합해서 붙여서 목적지 주소를 만들어서 쓰게 되겠습니다.